아, 네. 힘든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갖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오름이 증명된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말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도 말하고, 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그 비유가 쉽게 뭐 이해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이 세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장터에 있는 앉아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왜 너희들은 행동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에서 그 세대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장터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자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실 분, 메시아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또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세대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겉모양만 다를 뿐이지 예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세대나 모두 그 본질 에서는 다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생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추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독사를 보내셔서 그 독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모세에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라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데 사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해 남쪽 부분은 광야 땅인데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그냥 평평한 광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 땅은 광야이면서도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풀한 포기 하나 없는 민둥산이 그런 산악지대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광야에 이어져 있는 그런 산악길을 걸어가는 건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처음 들어와 있는 시기에 그런 불평을 한다면, 처음 겪는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이해할 만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서 약 38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8년간 그 어려운 일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뱀을 본 사람마다 그 독사에 물린 것에서부터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본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불평과 불신앙의 세대라고 진단하시면서 이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35절에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옳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따르는 자들,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겉모양은 그 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세대나 지금 세대가 달라 보일지라도 그속 사정과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도 그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불평이 늘 있고 또 불신앙의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맺고자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많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바라봐야만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너무도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번영이라는 말 자체를 미래에 대한 희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운 여름에 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저도 중동 땅에서 살아봐서 더위가 어떤 것을 아는데 제가 한국의 이 더위를 느끼면서 중동에서 살았을 때그 더위를 느끼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주간 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